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6월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동창리에서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괌 현지에 고립됐던 관광객들이 어젯밤부터 입국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2,500명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송구스럽다며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